전라북도가 캐나다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한국의 맛과 멋을 뽐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브랜드와 국가 경쟁력 동반 상승을 위해 추진해온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가 6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수도 오타와 밴쿠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의 국제적 협업을 통해 전격 이뤄졌습니다.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에는 윤점용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의 서예 퍼포먼스, 전북 도립국악원의 부채춤, 김세미 명창의 판소리 홍보가 중 박타는 대목 등이 차례로 무대로 올라 현지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글 서예 글씨 쓰기, 한지 책갈피 만들기, 전주 초코파이 시식, 케이팝에 맞춰 걷는 한복 패션쇼 등도 큰 인기를 얻으며 전북의 매력에 심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올 4월에도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여러 편의 독립영화 및 드라마의 배경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유명세로 연간 1천만 명 관광객이 전북을 방문하여 전통, 음악, 한식, 도서 등 다양한 문화를 주제로 하는 국제 행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캐나다는 한국 문화의 뿌리인 전북을 기억하고 전 세계적인 뜨거운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